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찬송 한절 부르고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초소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4월 첫 번째 종료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전염병을 주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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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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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몇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길멜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시글락의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그 쫓김을 당하여서 블레셋에 피난을 갔습니다. 블레셋에 피난을 가서 있는 동안에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신음을 받지 못하고 다시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피하였던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당하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 배경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고, 그 숨겨진 하나님 뜻 속에서 우리는 전국과 같은 그러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좌절하거나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쫓겨난 다윗이 다시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공하여서 성을 다 불사르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잡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이 일들을 당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내어 웁니다. 이 소리를 내어 우는 가운데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입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글락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글락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말렉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우리는 되찾아올 수 있는 영적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말렉 백성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마귀의 앞잡이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를 얻은 반면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불순종한 결과 그는 패배의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마귀의 전쟁 방법, 마귀가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방법은 불순종을 낳게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왕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명령하시기를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아말렉 사람을 치되 어느 정도 치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할 뿐만 아니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들 그리고 아말렉이 소유한 양과 소와 약대 나귀를 다 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분명히 못 받기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말렉의 남자만 살려두면 될 것인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기까지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인정사정 없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시는 그 말씀의 배경에는 죄의 뿌리까지라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15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울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아말렉을 살려두었고 또 기름진 우양들을 살려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꾸짖죠. 죄인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을 하지 아니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악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순종했던 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원수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글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말렉이 침투하여서 이렇게 다윗을 괴롭혔듯이 우리에게 불순종한 것이 남아있게 될 때 마귀는 그것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고 우리의 삶을 불사르게 되고 우리를 낭망의 골짜기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 자세, 단순히 귀로만 듣고 머리를 끄덕거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아 그렇다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침멸하되 없어지기까지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샤마, 이 샤마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고 하는 말씀에서 나온 뜻으로서 부하가 대장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연기하지 아니하고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각적으로 복종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샤마, 순종이라고 뜻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그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너무나 황송히 여긴 백부장, 그러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함,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하죠. 샤마,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내 부하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 가까이 오고, 내 부하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내 부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사 명령하시면은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느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가 토를 달지 아니하고 연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거리지 아니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살려둔 결과 다윗에게까지 이런 피해가 미치게 되었지만은 다윗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느님께 묻고 의지한 결과, 말씀에 순종한 결과 다윗은 시글락에서 승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5장 12절, 인류 최초의 범죄 행위 어떻게 시작되었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부분적인 미합격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 힘들어도 여호와 하느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다윗이 불타오르고 있는 다 아내들과 다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따라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느님께서 반드시 쫓아가라, 반드시 미치고 그들을 포로되었던 자들 다시 도로 찾으리라 한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말렉을 쫓아가 순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 순종에 우리가 아멘하며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순종의 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순종하심이라.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순종을 마음에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원수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느님은 범죄와 희생도 중요하지만은 번제와 희생보다 앞서서 행해야 될 것은 100%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명한 모든 길로 행할 때에 복을 받으리라 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목을 곧게 굳게 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 와중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다윗처럼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손 잘 씻으시고 외부에 나가서 사람들 꼭 만나야 할 일이 생기면은 거리감을 두시고 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건강이 또 의심되시는 분이 계시면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4월 첫 번째 종료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소요새의 무리라도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불순종한 결과 마귀의 도구인 아말렉이 있어서 다윗을 괴롭히며 성을 불사르며 모든 여인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까지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코너에 몰린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반드시 쫓아가 그들을 쫓아가서 다시 빼앗아 잃었던 것을 되찾아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 적극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또 100%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옵시며 주여 종료 주일에는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면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